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뼈가 그냥 바싹 말랐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니다 하였더니 자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뭐하여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6절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아주 비참한 배경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옆에 나라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그 당시에는 성전과 성벽이 불타면 끝입니다. 그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로 경매 붙여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는 37장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은 바로 전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36장이 끝나면, 이제 방금 우리가 본 이 37장, 마른 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아주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다 팔려버린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 말라도 얼마만큼 말랐다? 다 싹 말랐다. 뭐 물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뼈들로, 해골과 뼈들로 상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뼈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에스겔아, 나를 따라와 봐라. 그래서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뼈들이 말라도 얼마나 말랐더라? 심히 말랐더라. 완전히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게 내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완전히 타락하고 전혀 영적 생명이 온전히 고갈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36장, 지금 요거는, 요 얘기는 37장이지만, 36장을 보면 그 구원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옆나라, 페르시아, 그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왕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세웠죠.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지금 그 당시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와 있었던 그 바벨론을 정복하죠.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아마 그때 황제가 상당한 돈을 치렀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게 그 사람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조건 뺏을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뺏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황제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많은, 보물들을 뺏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도로 샀을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 대신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 용어로는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해서 속해준다. 대속. 자. 근데 그런 얘기가 36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37장은 그 36장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에게를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예언은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와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그것이 아직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들은 다 그 일을 장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뭐요?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는 뭐 점쟁이처럼 뭐 당신 남편이 내년쯤 되면 세컨드가 생길 그런 예언 말고, 이거는 예수님을, 모든 선지자는 그런 시시한 것들 예언하는 게 아니고, 뭐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자기가 대속,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너는 뭐 하라 그래요? 예언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심히 바싹 말라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일지라도 이들에게 뭐를 하라? 예언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라. 십자가를 예언하라. 그래서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숨이 들어가게 한다는 말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 죽었던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숨이나 생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기는, 그 숨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뭐예요? 에?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탁
만들어 놓고. 자, 흙이나 뼈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뭔가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과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이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인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 뼈들이 뭘 하겠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가득히 사는 사람들은 다 뭐요? 마른 뼈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텐데 누가 어떻게 해야 살아? 하나님이 그 숨을 생기를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 코 여기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 는 말이 참 재밌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뭐가 필요하듯이 엄마가 아기가 필요하듯이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아기가 빨리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도 결혼해서 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생겼으면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드디어 생겼어. 그러다 드디어 태어났어. 이뻐 죽겠어. 근데 병원에 갔다 오면 이놈의 애기는 맨날 잔다고. 자. 그럼 그 깨우기도 그렇고. 또 안 깨우니까 심심해서 죽겠고. 이제 잠을 푹 자고 빨리 깼으면 좋겠는데. 푹 잔 것 같은데도 기다려도 안 깨. 그때 어떻게 할게? 깨우려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코에다가. 다른데 후불어야 소용없어요. 어디 부려야만 효과가 있어? 코에다가. 아마 양균 쌤도 많이 부려봤죠. 저 깨서 같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드디어 몇 번 부니까
눈을 떴어. 눈 떠서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럼 엄마 황홀해? 잠자다가 깨가지고 눈 떠서 보고 아빠 하고 웃을 때막뿅 가는 거겠죠.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야. 유전자 팍 켜지는 순간이지. 아시겠죠? 아, 그런데 저는 의사 하느라고 그런 거를 즐길 시간이 없어요. 의사 하면 요 굉장히 바빠. 병원에서 맨날 밤새고 참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바쁘다는 바빠가지고 많이 즐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그런 순간보다 아름다운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양균쌤은 지금 다 즐길 때야. 사랑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깨울 때는 코에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아, 우리 딸란다 할 때는, 응? 할 때는 빨리 깨서 아빠하고 놀자. 살아나라. 그것이 바로 뭐를 불어넣어주는 거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숨결이지. 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완전히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마른 뼈 같이 되어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숨, 생명의 숨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알고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착해졌어. 내가 하나님 말잘 들었어. 교회 나가서 봉사를 열심히 잘해서 받는 그런 게 뭐예요? 아니다. 구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죽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 얘기 말이 있습니다. 그 잠깐 봅시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바로 여기, 위에 바로 여기 있네요.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지. 내 품성이 완전하게 성화가 됐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래, 상구 너는 됐다. 구원,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준다. 왜? 세밀히 조사해봐도 너한테는 흠잡을 곳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하나님의 나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셔서 구원하는 거지. 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그거를
조사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저 뼈들에게 얘기하는 거요.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리라. 그래서, 죽어 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힘줄을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혈관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어주고, 피부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나 보니까, 내 재주로 살아난 것이 뭐예요?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뼈를 그렇게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구원인 구원도 영적인 구원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살아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스스로 못하지.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로 죄인의 본인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그렇게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 심히 마른 상태 있을지라도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다 살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뼈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이 구원이다. 아시죠? 자, 그래서 살고 나면 그때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아,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죽은 뼈들이 하나님한테 뭐 잘해드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죽은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을 했다. 내가 예언을 하였더니 오, 뭐가 나기 시작해?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가 막 움직여. 좀 섬뜩한 장면이다, 그렇죠? 해골들이 막 만화 영화 같아 진짜. 예. 그래서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고. 그래서 내가 보았더니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나니 그들 속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숨이 없더라. 숨이 없더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제, 뉴 스타트에, 암 말기 환자가 왔는데, 너무나 바싹 말려가 진짜 죽은 뼈처럼 보이는 환자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물을 좀 마시고 생기가 나고 그러면서 이 뼈가 진짜 마른 뼈같이 보였던 분이 참가자가 나중엔 뭐예요? 혈색이 돌고 이렇게 쫙 회복하는 모습을 가끔씩 봐요. 자. 자. 그래서 피부가 그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겼지만 그 위를 덮었으나 뼈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뭐가 없더라? 숨이 없더라. 아직도. 네. 그때 이렇게 왜 이렇게 숨이 없을까? 이 사람들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 숨이 없으니까 바람에게 예언을 해라.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을 일컬어 바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지금 죽은 뼈들이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도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위기소침에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죽어버리고 하늘나라를 떠나버리고 우리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걸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 직접 배우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자기들만 댕그러니 남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뭐를 약속했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 가르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배워도 자꾸 자리 잡아버려요.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해보면 너무너무 그게 확실해. 저는 강의를 기동차게 했다. 이 정도 강의했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지. 근데 보면 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 가르침, 이 강의, 이거는요, 들어도 그냥 잊어버려요. 뭐가 와야 돼? 하는 성령. 이제 이런. 그래서 성령이 와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면, 이 부분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쭉 빠지고 뭐하러 갔어요? 네? 우리는 가서 뭐나 잡자? 고기나 잡자.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아까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무리 박사 학위를 따고 뭐를 하고 해도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냥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요. 그래서 사실 그런 설교, 지식적인 설교, 혹은 신학적인 설교만 들어봐야 교인들이 뭐가 없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이 없더라. 그래서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바람은 성령의 별명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너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어 있는 자들 위에 숨을 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 성령님이요, 바람이요, 와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섰습니다. 섰더니 심히 큰 군대더라. 심히 큰 군대더라. 사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드디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몇 사람 안 되든 열두 제자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이 많이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힘이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큰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자, 그래서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에스겔, 아,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라.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즉,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 속에는 이제는 한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세상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도 그 힘이 큰 군대의 일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살아난 사람들, 본래 죽은 뼈들로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큰 군대로 다시 선 사람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모든 부분은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연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어 있어도, 그만큼 악한 죄인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나오게 할 때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가 무덤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노예로 있다는 말이고, 또 너희가 뭐예요?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다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 해방시킬 것이고, 바벨론에서 너희를 끌어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전장,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했던 겁니다. 36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여겼다. 야, 하나님, 뭐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똥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똥칠되어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에이, 이스라엘, 하나님, 뭐, 이스라엘 저 백성들 보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도 뭐 결국 조건적이네, 뭐. 이렇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까지도 별볼일 없는 하나님으로 보면 그건 큰일이에요.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높은, 더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자기의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죽은 상태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것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명예를 회복해야 돼. 자기 명예를 회복한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이런 신들하고 다르구나. 이분은 확실히 무선적이구나. 무조건적 신이구나를 깨닫게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행할 거라 그래요. 이것을 행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고향 땅으로 뭐요? 보내주겠다.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겠다. 이 일을 내가 하는 이유는 너희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들의 구원이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뭘 보는 거예요? 이야, 저 예수님은, 저 하나님은 우리 신들처럼
뭐를 하면, 뭐를 어떻게 했죠? 공로를 세우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착하고 그러면 천국에 보내준다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뭐요? 아니구나. 야, 저 하나님은 진짜로 멋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그 공로를 지하에서 조건적으로 너희를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라 이거야.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우리로서는,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폼 잡을 것이 있게 없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로 뭐를 얘기할까요? 응? 나는 구원 절대로 못 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셨네. 전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조건적 하나님이면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게? 잘난 사람들. 아, 너는 일주일에 얼마씩 냈냐? 뭐 이래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래도 넌 나보단 적게 냈네. 밥 마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자기 정도면 천국 충분히 간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안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건적 신을 믿은 거야. 결국 조건적 신은 무슨 신이요? 그건 잡신이요. 그건 잡신교를 믿은 거야.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해방시켜서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뭐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척,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냐. 내가 그들의 눈 앞, 그들 안에서 거룩하게 될때 이방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뭐요? 이방 나라 가운데서 구원해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고향 땅 본토로 뭐요?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이방 나라 백성이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은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요? 찬송이 돼 우리로. 야, 저 구원받은 사람들 좀 봐.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보면, 야, 저 하나님은 정말로 뭐예요? 참 무조건적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그의 뭐예요? 영광을 찬미하겠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지만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는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영원히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구원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 나는 천국 갈지 모르겠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조건적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보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내가 갖췄느냐. 이게 항상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걱정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한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뭐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참, 응?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거 아무것도 없지? 응.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줄래.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상이야, 십자가를 봐라. 너를 위해서 또 내가 피를 흘렸다고. 그걸 믿어.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왜 자꾸 의심을 하냐?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좋은 소식, good news, 이런 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복음. 조건적일 때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지워주는 거예요? 예, 네, 무거운 짐을 져도 천국 가기 힘드네. 다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 없는 게 정상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정도 되면 자신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X예요. 아시겠죠? 예, 이건 구제불능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그 믿음으로. 예, 그래서 아무 걱정도 하시지 마시고, 예. 우리 어머님, 지금 이 병이 어떻게 돼 가든 말든, 나의 하늘 시민권은 이미 유영애를 위하여 뭐요?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그 믿음 속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이 저녁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고 죽어 있을지라도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숨결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